자, 주목으로 가자고. 자, 오늘은 행궁동에 있는 주목을 가기로 했습니다. 행궁동 메인에 있는 게 아니라 방아수류청 부근에 있는데요. 행궁동 메인 거리는 이미 뭐 다들 아시죠? 오히려 이런 곳에 있는 곳이 진짜 맛돌이라는 걸 수원 로컬들만 아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로컬이라 하기엔 오래된 곳은 아니지만요. 아무튼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창가 쪽 자리에 앉았고요. 어묵도 파는 곳이라 이렇게 어묵 트라이가 있습니다. 주목의 메뉴판입니다. 어묵도 팔고 있고요. 쿠시카츠도 팔고 있습니다. 근본이 느껴지시죠? 테이블당 메인 메뉴는 하나 필수입니다. 안주와 사이드 메뉴도 있습니다. 오코노미야끼도 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무스시 조림도 있습니다. 사케도 낭낭하게 팔고 있습니다. 그 순간 기본 안주 등장입니다. 기본 안주는 땅콩과 단무지고 웰컴주로 따뜻한 사케를 주시더라고요. 동시에 어묵 국물도 주십니다. 잘 보시면 식기도 니뿐니뿐한 게 보이시나요? 매장을 한번 둘러보면 저렇게 바 테이블도 있고 일반 테이블 자리도 나름 낭낭하게 있습니다. 어묵 국물을 담아먹는 컵도 일반적이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심지어 물도 그냥 물이 아니라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저희는 일단 17,900원짜리 2인 세트 어묵을 시켰고요. 수제 어묵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따뜻한 사케가 식기 전에 웰컴주 짠! 이날 눈이 와서 그런지 따뜻한 사케가 아주 잘 들어가더라고요. 기본으로 나오는 땅콩 한 입 먹어주시고 단무지도 한 입 먹어버렸습니다. 첫 잔에 딱이에요. 오늘은 소주 말고 사케를 먼저 먹기로 했습니다. 고래가 그려져 있죠? 잔도 따로 주셨는데 잔에도 고래가 박혀있더라고요. 고래잔과 고래사케라니. 720ml 고래사케 등장입니다. 바로 따줬고요. 바로 따라줬습니다. 사케에 담긴 고래가 귀엽더라고요. 바로 짠하고 마셔줬는데 일본 바이브는 역시 사케인 것 같아요. 어묵국물도 바로 담아줬습니다. 간장과 와사비도 나왔습니다. 식기 하나하나 귀여운 게 아주 좋아요. 어묵 국물이야 뭐 이날 눈도 왔는데 맛이 없을 수가 없죠. 분위기 진짜 작살납니다. 이게 삿포로지. 자, 2인 어묵 세트입니다. 수제 어묵은 치즈 어묵, 찌꾸와 흰살 볼 어묵을 골랐고요. 어묵이 담겨져 나오는 게 너무 감성있게 나오지 않나요? 이런 비주얼이라면 매일 올 수 있습니다. 김도 모락모락 나고 종류도 다양해서 좋아요. 2인 어묵 세트 등장입니다. 만족스러운 비주얼이에요. 그래서 바로 사케 따라주고 어묵을 넣으려고 하는데 무스지 조림입니다. 가격은 15,900원입니다. 스지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고 가스 오브 시와 스지 밑에는 커다란 무가 한 조각 들어가 있습니다. 쫀득찐득한 스지와 푸기금 무는 술쟁이라면 무조건 환장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진짜 뭔가 야무지게 놀러온 기분이 듭니다. 사진 찍기도 너무 좋더라고요. 자, 안주가 나왔으니 바로 한번 먹어봐야겠죠. 가장 먼저 물떡을 넣어주시고 곤약을 미리 넣어줘야 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찌꾸와도 바로 넣어줬고요. 무스지 조림을 먼저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스지와 가스 오브시를 치워버리면 거대한 무가 보이시죠? 젓가락으로 건들기만 해도 부드러움이 느껴지더라고요. 살짝 힘주면 잘려요. 기호에 맞게 겨자도 살짝 찍어서 먹으면 굉장히 맛이 올라갑니다. 물론 사케부터 한 잔 입으로 무조건 넣어주셔야 되는 건 국룰입니다. 무스지 조림의 맛은 스지가 쫀득찐득하고 무가 사르르 녹으니 적당한 짠맛이 느껴지니 무조건 드셔야 합니다. 이 자식은 그냥 무조건 하나 시켜서 그냥 무조건 시켜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스지만 먹어도 너무나 맛있는 것이 이건 진짜 배가 불러도 들어가는 안주거든요. 술도 계속 들어가게 해주는 녀석이고요. 일본의 대표적인 어묵이라 할 수 있는 찌꾸와입니다. 간장에 살짝 찍어주시고 겨자 살짝 올리고 고래가 담긴 고래사케를 한잔 마셔주시고 바로 한번 먹어보면 간장과 겨자는 꼭 찍어서 드세요. 맛이 올라갑니다. 단무지도 살짝 먹어줬고요. 문득 밖을 보니 눈이 더 내리고 있더라고요. 이날 오기 참 잘한 것 같아요. 이번엔 치즈 어묵입니다. 바로 4등분 해줬고요. 사이좋게 나눠서 먹기로 했습니다. 이놈도 간장에만 찍어가지고 잘 보면 치즈가 박혀있습니다. 치즈와 어묵도 굉장히 좋은 조합이죠. 맛있습니다. 호로요이 화이트 사와입니다. 가격은 6,000원입니다 일본에서 보던 녀석을 보니 반가웠고요. 바로 따버렸습니다. 호로요이 화이트 사와의 맛은 밀키스의 맛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아, 알코올은 제로예요. 남녀노소 누구나 다 벌컥벌컥 마실 수 있는 맛이에요. 사케 마시고 마시기에도 좋더라고요. 자, 얼마나 맛있으면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짜 제발 무스시 조림은 꼭 드세요. 협박과 강요를 하고 싶은 맛입니다. 이번엔 흰살 볼 어묵입니다. 와사비만 살짝 올려서 아무것도 찢지 않고 와사비만 올려서 먹어도 맛있어요. 이건 진한 맛의 어묵이에요. 진짜 근본 어묵인 꼬부리 세트 입장입니다. 생각보다 빨리 사라져서 아쉽더라고요. 아, 호루요이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골라먹는 재미도 있겠죠? 술도 깰 겸 잠시 밖으로 나와봤는데 이런 외부 디테일도 있더라고요. 나이스합니다. 가게와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일본 노래가 들립니다. 이런 세심한 면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다시 들어와서 또 스지를 먹는 걸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케를 야무지게 마셨는데 창밖에서 뭔가 느껴지더라고요. 이 자리에서만 느낄 수 있는 건데 귀여운 고양이가 밥을 먹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술집이 수원에, 아니 한국에 얼마나 있을까요?
고양이가 맛있는 걸 먹으니 저도 맛있는 걸 입에 쑤셔 넣어줬고요.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꼬부리입니다. 간장에만 살짝 찍어서 먹어봤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맛입니다. 변하지 않아서 좋아요. 근데 이 고양이 겁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더 귀여워요. 제가 먹는 게 신기했는지 은근 오랫동안 구경하더라고요. 날이 어두워지니 이렇게 조명을 하나 추가해주셨습니다. 여기도 고양이가 있네요. 분위기도 맛도 주목은 합격입니다. 이번엔 매콤한 빨간 꼬부리. 이 빨간 꼬부리는 고추의 매콤한 맛이 느껴집니다. 알싸하니 아주 좋더라고요. 어묵을 전부 먹어버렸습니다. 이거 너무 아쉬운데요. 가 아니라 이렇게 곤약에 숨겨져 있었죠. 딱 봐도 탱글탱글한 녀석은 와사비만 올려서 입으로 넣으면 됩니다. 와사비만. 곤약은 와사비만 올려서 먹는 걸 좋아합니다. 탱글하니 맛있어요. 곤약은 곤약이죠. 그냥 가기는 아쉬우니까 가래떡구이입니다. 달달한 소스가 뿌려져 있고요. 거친 바삭 그리고 김도 있습니다. 중독적인 맛 가래떡구이입니다. 떡을 한입 크기로 잘라서 김만 살짝 올려서 바로 먹어보면 거친 바삭하고 속은 쫄깃하니 심지어 단짠이니 미쳤다고 할 수 있죠. 이것만으로 아쉬우니 오코노미야끼입니다. 두툼하니 잘 만들어져 있고 반숙이라 좋아요. 일본의 대표 안주 오코노미야끼입니다. 사케를 다 먹어서 소주를 먹기로 했어요. 역시 한국인은 소주죠. 계란부터 먹기 좋게 부셔줬고요. 노른자 발라주고 적당한 크기로 자른 다음에 사케가 아니라 소주로 한 잔 적셔줍니다. 아 역시 소주는 버릴 수 없습니다. 두툼한 오코노미야끼의 맛은 반증 야무지게 익었고 해물도 야무지게 씹히고 양배추의 단맛도 느껴집니다. 무조건 만족. 이 차를 뭐하러 갑니까? 여기서 더 시키면 되는데 배가 너무 부르실 것 같으면 이 가래떡구이 추천입니다. 과감하게 통으로 먹어줬고요. 겉바소축과 단짠은 진짜 폭력적인 조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오코노미야끼도 굉장히 맛있어요. 배가 불러도 들어갑니다. 날이 어두워지니까 뷰가 더 미쳐버리더라고요. 뷰도 좋고 맛도 좋고 최고입니다. 이번엔 치즈냥이가 등장했습니다. 요놈의 이름은 주목이고요. 완전 개냥이입니다. 사료 리뷰는 안 해주더라고요. 아무튼 오늘도 야무지게 잘 먹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식들이라 너무 좋았고요. 행궁동 메인에 있지 않아서 더 좋았습니다. 일본이 생각난다면 여기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주목입니다.